녹조 경보는 어떤 식으로 발령하는지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로 따라가 봤습니다. 떠온 물을 연구원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유독성 녹조인 남조류 세포를 찾아내 하나하나 일일이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탁탁탁탁 하시는군요. 네네. 하나당. 네. 이렇게 한 셀 한 셀 다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되고 어려운 작업이고 전문가 많이 할 수 있는 분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포 개수를 세어 경보를 내리는 것은 주로 과거에 쓰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선 그 방법을 쓰고 있지 않아요. 미국도 과거에는 썼습니까? 과거에는 썼었죠. 그 언제까지 썼나요? 글쎄요. 뭐 한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쯤.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은 그 현미경으로 센 세포 수와 독성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없고 네. 또 이 현미경으로 세포 수와 실제적으로 물에 있는 이 population size랑 연관성이 없고 그다음에 부정확하고 불확실하다. 정작 측정해야 하는 것은 녹조의 독성 그 자체입니다. 녹조 독성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독성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여전히 남조류 세포 개수를 세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녹조 경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남조류의 숫자를 재기보다는 독성 물질을 재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있어서 유익한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성 자체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왜 세포 숫자를 세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네요. 독성 물질을 측정하는 것도 약 4시간이면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독성 물질을 재는 걸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수장보다 맑은 상류의 강물만을 떠와서 남조류 세포수를 세워온 환경부.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결과 낙동강 녹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올해 해평은 미발령, 강정구령은 관심 단계, 칠서와 물금메리만 경계 단계를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녹조가 심각하다는 대발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만세를 안 넘으면 경계 단계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경계 단계는 안 되고 관심 단계가 아마 발령될 계속 유지되는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취수장의 녹조 독성이 괜찮은지 직접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매곡 취수장 상류 지점 강정구령 구간에서 환경부 조사팀이 물을 뜬 곳입니다. 보기에도 녹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보다 7km 하류에 위치한 매곡 취수장 바로 앞으로 갔습니다. 대구 시민 58%가 마시는 매곡 취수장 앞의 강물. 눈으로 보기에도 녹조로 가득합니다. 경보 지점 에서 봤을 때 하고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죠? 예. 어떻게 느끼십니까? 거기는 뭐 육안으로 보기에는 깨끗할 정도로 녹조 알갱이가 없었고요. 여기 와 보니까 꽤 심한데 실제로는 여기가 대구 시민들이 마실 물을 지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한 곳이고 예. 여기에서 재야죠. 재려면 예. 예. 그런데 상류에 훨씬 7km 상류에 위에서 잰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잘못된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눈에도 녹조 상태의 차이가 커 보입니다.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에 독성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실험 방법은 EPA, 즉 미국 환경청이 승인한 표준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녹조에 포함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의 총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경부가 측정하는 지점, 매곡 취수장 상류 지점의 독성은 0.11ppb. 반면 실제 취수장 앞의 독성은 무려 435ppb. 측정치가 무려 3,954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는 사대강에서 상대적으로 녹조가 심한 곳의 강물을 채취해 독성 측정 실험을 추가로 진행해봤습니다.
발표 결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최수장의 경우 무려 4,914ppb가 나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일 높은 게 이제 그때 그 어업 양식장에 예. 있는데 400ppb 정도였나?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었는 걸로 지금 기억은 하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높은 사실 데이터는 처음 보긴 했죠. 최고가 지금 4,900인데 근데 국민들 앞에서 정부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실제 그 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예, 그 부분은 그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농도는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취재로 사대강 곳곳에 치명적인 농도의 유독성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